되고요. 네. 이번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 궁합을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요. 주의해야 되는 음식들과 또 같은 약들을 좀 모아봤는데 네. 제가 이쪽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자, 이게 주스 같은데 자몽주스네요. 예. 자, 이건 어떤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나요? 예, 이제 자몽주스는 우리가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라는 약하고요.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억제제라는 계통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과 같이 드시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유는 자몽에 들어있는 그 레닌긴이나 레닌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약재를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분해시키는 효소를 활성을 좀 변화시켜서 실제로 내 몸에 맞는 용량보다 용량이 좀 과다해서 과다 용량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독성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몽주스를 드시지 가능하면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오. 근데 선생님, 그 자몽주스보다는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집에서 더 많이 먹잖아요. 오렌지 주스는 상관없나요? 어떤가요? 오렌지 주스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뭐 다행이네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자몽주스보다 훨씬 약해서요.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막 오렌지 주스 2리터를 막 먹고 이런 거 아니라면 대부분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적당하게 드시는 거는 뭐 전혀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행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 드실 때 궁합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뭐 약인 진통제? 것 같아요. 진통제가 나왔군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그냥 어디 아파서 드실 경우도 있지만 감기약 안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을 좀 일정 기간 드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수분 배출을 좀 안 시키기 때문에 몸에 약간 부종이 오면서 수분이 많아져서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되시던 분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올 때 여쭤보면은 최근에 뭐 무릎이 아파서 소염 진통제를 드셨거나 감기로 약을 드시고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는 일단은 좀 혈압을 평상시 보다 자주 체크해서 내가 소염 진통제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올라가는 스타일이라면 약을 처방받을 때 이런 약은 좀 피해주세요 하고 의사한테 부탁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네, 네. 사실은 요즘에 자몽주스가 너무 흔해져갖고 모르고 드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고 네. 또 진통제도 진통제. 그러니까 아까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하시는 분은 좀 주의해 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부터가. 네. 네, 자 세 번째로 주의할 것 바로 이겁니다. 무종약이에요. 무종약. 어떤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나요? 네, 보통 고지혈증 약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무종약도 간에서 같이 대사가 되다 보니까 약의 농도를 올리거나 낮춰서 실제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요즘에는 무종약도 바르는 무종약이 많아져서 이런 과거의 불편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약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풀어봤는데 네. 사실 저는 이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게 너무 복잡해요. 식전약 다르고 식후약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혜롭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 교수님. 네, 실제로 당뇨병약은 식전에 드시고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식후에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게 아니라 거의 네 번을 드시게 되면서 약을 잘 못 챙기게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주치의쌤과 상의하셔서 식전, 식후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식전이면 식전, 식후면 식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약 다 한꺼번에 드셔도 괜찮으니까요. 그거를 한 번 아침에 드실 때 같이 또 저녁 드실 때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되는지 상의하시고 그렇게 복용 식사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매일 약을 드시다 보면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깜빡하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타시자마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통에다 넣어놓고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약을 타자마자 약봉지에 날짜를 다 쓰세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약이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 안 드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해놓으시거나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